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당회가 귀한 2개월의 안식월을 주셔서 쉼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독서, 또 좋은 만남들을 통해서 주께서 주신 기간을 누리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본교회에 와서 또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쉼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참 곤혹스러운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떠돌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에 제일 어렵더라고요. 야, 이번 주에는 이 교회 가고 다음 주에는 또 어디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참 의외로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신앙 생활하시는 분들 참 어렵겠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또 새도 둥지 있지만 나 머리 둘 곳 없다. 뭐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분의 말씀이 대략 그런 거였겠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달 동안의 기간을 보내고 나서 오늘 이렇게 우리 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야, 참 집 떠났던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정말 감격이 있었고 정말 푸근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던지 1부 때 제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소리를 많이 지르느라고 1부에 목이 완전히 쉬었었습니다. 이러면서 말하다가 2부 때 목이 풀렸습니다. 모르겠어요. 3부 때도 제 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뭐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한 7주 정도에 이르는 이삭 시리즈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축복의 가교가 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삭을 살펴볼 텐데요. 이 이삭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소피의 선택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소피라고 하는 주인공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그런 여인입니다. 종전 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구사일생 오게 됩니다. 생명을 여러분 얻었잖아요. 또 새로운 제2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가슴에 늘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었던 한 가지의 사건 때문입니다. 끌려갔을 때에 아들과 어린 딸을 손에 잡고 수용소를 들어갑니다. 그때에 악질적인 이 나치 장교가 선택을 강요를 합니다. 내가 한 명은 살려준다. 그러나 아들이냐 딸이냐는 네가 선택을 해라. 여러분 어떻게 엄마가 자기 배 아파 낳은 이 어린 아들과 딸을 그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겠습니까? 울 수밖에 없어요.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뺏어가면서 그럼 둘 다 가스실이다. 그 순간 이 소피가 아들을 부둥켜 안습니다.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딸을 보내세요. 결국 이 딸이 그렇게 가스실에서 희생을 당합니다. 내가 딸을 죽이는 선택을 했지 이 고통, 이 죄책감이 이 소피라고 하는 여인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살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최후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지 자식을 죽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 이 부모는 죄책감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로 그런 지경으로 몰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실 때에는 그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뉘앙스를 가지시는 겁니다.
난 너희와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여호와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네 자손으로 바닷가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씨를 통하여 온 열방을 복을 주는 내가 너로 복의 근원 되게 하리라.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이룰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어린 손주를 막 끌어안고 어쩔 줄을 몰라합니다. 저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면 종종 질문해요. 그렇게 예쁘세요? 그렇게 예쁘다는 겁니다. 자기 젊었을 때 아들 딸 낳았을 때는 그걸 잘 몰랐는데 나이가 연로해져서 그 손주들을 보면 너무너무 예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그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축복덩이 아닙니까? 그것도 축복의 가교로서의 역할을 할 그러한 아들이 바로 이삭이 아닙니까?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만 보면 입이 귀에 걸립니다. 미래에 대한 환상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변심을 하셨는지 죽여라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각을 떠서 네가 직접 그 아들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슴을 후벼파는 말씀을 또한 덧붙이십니다.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려라.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러한 아들입니다. 그것도 독자인 아들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목숨보다 더 사랑해요. 이걸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차라리 날 보고 죽으라 하시지. 이 명령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이것과도 배치되는, 충돌하는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래전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은 아비와 친척과 고향을 떠났습니다. 즉 과거와 현재를 떠났던 거죠. 그러나 그에게는 찬란한 미래가 언약으로 주어졌기에 그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따르면 아브라함의 미래는 이제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까? 1절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주로 그때도 시험은 주세요. 그렇다면 언제 시험을 주시는가? 어떻게? 주시는 것을 통하여 주로 시험을 주십니다. 위치를 주세요. 위치가 올라갑니다. 성공을 주십니다. 물질을 주십니다. 근데 그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네가 그렇게 위치가 높아지고 물질이 풍성해지고 네가 그렇게 성공해 나가는데 여전히 너 예배드리는 사람, 여전히 너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을 사는지 내가 볼 거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의외로 초신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테스트, 시험을 또한 하십니다. 너 그거 받았는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지 내가 한번 확인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신앙이 어느 정도가 되고 이제는 탄탄해지면 그때 하나님은 테스트의 모드를 바꿔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가져가시는 것을 통하여 시험하십니다. 성공이 무너지고 물질이 사라지고 위치가 이제는 떠나가요. 그런데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지, 혹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지는 않는지,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지 않는지 하나님은 확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욥의 시험이 그랬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도 바로 그런 차원의
시험이지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 중에서도 바로 이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전 이번 안식월 기간 동안에 좋은 만남의 축복을 참 많이 누렸습니다. 좋은 목사님들 만났고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그렇게 대화 나누고 식사하고 참 그렇게 귀한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미국에서 건축업을 하시는 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한국에 계실 때는 우리 왕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공항에 저를 마중을 나왔어요. 그리고는 떠날 때도 저를 또 배웅을 해주시고 이러면서 이분이 마중 나오셔서 목사님 2차 한 달 동안 목사님이 마음껏 타세요. 미국에서는 발이 찬데 발을 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참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치도 담겨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김치 없으면 못 살잖아요. 김치찌개, 김치전, 김치볶음밥, 그 김치로 온갖 화려한 음식을 해먹었던 그러한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의 사위가 30대 젊은 목사님입니다. 1.5세 분이에요. 머리가 정말 샤프한 사람. 미국에서도 가장 영재 중에 영재들만 모이는 그러한 과학고등학교, 우리로 말하면 특목고 중에 특목고를 졸업한 그러한 사위였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인 코넬대를 졸업하고 법조인을 꿈꾸면서 로스쿨을 준비하면서 그 과정 속에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 전도유망한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목회자의 사명. 나 신학교 가야겠다. 이걸 부모님에게 말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식사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기분 좋죠. 우리 아들이 맛있는 밥 사줬네. 무르익어가는 그 시점에 이 청년이 이제 부모님께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저 신학교 갈래요. 엄마의 반응이 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축복하시는구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엄마가 입을 딱 다물더니 포크를 내려놓고 그때부터 닭똥 같은 눈물을 말없이 뚝뚝 흘리더라는 겁니다. 아빠가 평생 말하지 않던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얘야, 사실은 아빠도 너 나이쯤에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단다. 하지만 아들아, 내가 네 마음 다 알지만 한 달만 우리 기다려보자. 한 달 후에도 똑같으면 그러면 가라. 여러분, 이건 약과입니다. 이 이민교회 분들 중에서 자녀가 신학교 간다, 목사 되겠다 하면 길길이 뛰면서 우리가 너 목사 되게 하려고 이민까지 왔는 줄 아냐? 화내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자녀의 성공의 앞길이 조금만 벗어나는 것 같아도 그렇다면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아들입니다. 이걸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이 아들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변명을 댈 수 있고 논리를 댈 수 있고 심지어는 회피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얼토당토 아는 것과 같은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여러분 놀랍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러분, 이 순서 잘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순서를 보니까 얼이 빠져 있다. 왜냐하면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미리 다 쪼개놓고, 다 장작을 쪼개놓고 이렇게 더미로 쌓아놨다가 아침이 되면 그것을 짊어지우게 하고 그리고는 안장을 딱 올리고 그리고 나귀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날 밤 잠을 1초라도 잘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번민과 회유와 그가 눈물의 골짜기를 그 밤에 지새면서 걸어갔겠습니까? 마귀가 밤새 의심과 불신앙의 십자포화를 쏘아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결국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아브라함 자신뿐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는 믿음의 분수령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인 척수인돌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알고 계세요. 이게 어떻게 귀결되는가?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뒷부분 잘 보여주죠. 모리아산의 제단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해요. 정말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탑!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십니다. 막으세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그 마음속에서는 번제로 드린 것과 매한가지라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이런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거야. 그러나 죽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아이를 다시 살려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최종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 앞에서 종들에게 한 말의 그 뉘앙스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나님은 이런 믿음과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세요. 아, 합격! 또 이삭 대신 번제드릴 순양을 미리 준비하셨다 보내주십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삭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여러분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모습일 거예요. 말 못합니다. 각자에게 각자의 모습으로 그 시험과 테스트 어려움이 다가올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너무 어려울 겁니다. 고통스러울 겁니다. 인생의 기둥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순간순간 의심의 비바람이 몰아닥칠 것이고 마귀의 공격이 우리의 마음을 초토화시키고자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 놀라는 일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17절과 18절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즉 아브라함 자신과 그의 후손이 이 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내 씨로 말미암아, 이게 단수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오는 씨,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들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순종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순종의 무거운 발걸음 떼고 있는 분이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으로 포장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뿐 아니라 내 가족과 교회와 여러분 속해 있는 주변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로 그 순종을 통하여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번제 사건에서 이삭의 순종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순종도 완성되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남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깊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5살, 6살 그 어린 때에 친구들과 동네에서 막 놀고 있었습니다. 문방구 앞이었다고 하는데 그 문방구가 이렇게 아저씨가 가판대를 인도 쪽으로 쭉 빼놓고는 딱지, 노트, 팽이, 구슬 뭐 이런 것들을 쫙 거기 진열을 해놨겠죠. 친구들이 막 놀다가 문방구 아저씨가 안에 쏙 들어가 있으니까 슬쩍 구슬을 몇 개 서리를 했대요. 다른 애도 또 슬쩍 서리를 했는데 그 모습을 본 이 아이도 두세 개를 슬쩍 서리를 해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잊어버리고는 자기들끼리 또 어울려서 막 놀아요. 집에 돌아가 저녁 밥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방구 아저씨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안에서 다 보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뒤집어졌습니다. 바늘 도둑이 서도둑 된다는데 내 이 녀석 이번에 완전히 뿌리를 뽑아놓으리라. 아버지가 격노해서 이 어린아들 엄마 스타킹으로 마치 수갑 채우듯 꽁꽁 손을 묶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경찰서 가야 돼, 쳐넣어야 돼, 겁을 주려고 한 거죠. 이 아이는 겁에 질려서 완전히 눈물 쏟으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안 돼! 하기 싫어하면서 그렇게 막 끌려갑니다. 아빠는 이 아이 버릇 고치겠다고 질질질질 끌고 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와글와글하고 경찰서에 결국 다 갔을 때 경찰 아저씨가 그 모습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 모습 보더니 그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해프닝으로 그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아이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깊은 내상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5살, 6살 되는 아이가 경찰서 아빠가 끌고 간다고 버둥버둥거리면서 몸부림치고 안 가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친다면 여러분 100살에 낳은 이 아들 이삭 지금 10여 년이 지났으니 사춘기의 청소년입니다. 힘으로 말하면 이미 사춘기니까 여러분 서양 아이들이나 중동 사람들 보세요. 사춘기에 뭐 15살, 6, 7살 되면 덩치가 이렇습니다. 이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늙은 아버지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삭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번제물이 되기로 결국 순종했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결심과 결단은 약합니다. 언제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삭이 미쳤어요? 아버지 밀고 도망쳤다면 여러분 연로한 아브라함 어찌할 수 없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겠죠. 하나님 보셨잖아요. 저 때문이 아닙니다. 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휴, 다행이다. 이럴 수도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게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모리아 산상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이끌고 올라가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묻습니다. 7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멘. 아들이 부르죠.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나 여기 있다. 여러분이 두 사람의 오고 가는 부르고 대답하는 이 대화 속에서 끊을 수 없는 그들의 사랑
깊은 애정, 우리가 그거 발견한 하나님이 이 사랑이 어디까지 연결된 것인지를 시험해 보기를 원하실 정도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아닐까? 그 정도의 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변질이 돼버리면 그 두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은 뒷전으로 미루고 서로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정상적이고 신앙적인 사랑이면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게 모아지면 두 사람은 영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높이고 더 경외합니다. 이처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킬 수도 있고 발전시킬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연애하는 그 사랑하면서부터 두 사람이 점점 더 교회 생활이 뜸해집니다. 기도 생활 끊어버립니다. 큐티? 말씀 묵상? 아니요. 접어버리고 이제는 상대방 얼굴만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전반적으로 하락한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의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빨리 이건 정리를 하셔야 돼요. 반면에 두 사람이 만나고 연애하고 사랑하는 그때부터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기도의 자리에 우리 같이 가자. 야, 너 오늘 큐티했어? 더 큐티. 서로 챙겨주고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 축복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부자간에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들의 관계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귀결되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떻게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가 만난 하나님, 그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르신 기적과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전해줍니다. 그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아들 이삭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모리아산의 번제단에서 있었을 일을 여러분 한번 상상하며 재구성 한번 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 나 믿지? 믿어요. 아들아, 나는 너를 끔찍이 사랑한단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다. 하지만 내가 믿는 것은 내가 너를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다시 살리실 거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 너를 통하여 후손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그걸 믿어. 하지만 네가 거부한다면 이 늙은 아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너 순종하겠니? 그 눈물이 범벅된 아버지의 얼굴, 하지만 단호한 그 눈빛을 바라보며 이삭이 잠깐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대답해요. 아버지 믿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은혜 베푸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 아버지가 알려준 그 하나님 믿겠어요. 아버지, 나 순종할게요. 여러분, 이처럼 이삭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밤새 금을 지댔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아니, 목수가 전문 어부에게.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하죠.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한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베드로는 두 배에 가득히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통로인 순종,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렵지 않으십니까? 몸부림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내면에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셔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의 영이시거든요. 그렇기에 우리가 큐티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면에 말씀을 쌓아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설교를 듣고 이 과정을 통하여 이 안에 말씀을 차곡차곡 쌓으면 어느 순간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면서 과거에 주신 말씀이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동적인 일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순종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삭의 순종을 가능케 했던 것, 여러분 7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자기가 재물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이삭이 아빠에게 물어요. 아빠, 나무도 있고 뭐 하여튼 다 있는데 번제할 정작 중요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어느 설교가는 이 이삭의 말이 마치 저격병의 총 한 방과 같았다라고 너무나 생생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바로 그 말이 그의 순종의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 때마다 이삭에게 왜 어린 양이 피 흘려 죽고 단위에서 불타야 하는지 늘 설명했을 거예요. 듣고 보면서 이삭은 그렇구나, 제가 죽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는구나, 그 예배를 통하여 늘 풍성한 은혜를 누렸을 겁니다. 그렇게 모리아산의 제단 앞에서 아버지의 요구가 있었을 때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린 양의 번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나로 그 번제 제물 되라 하신다면 내가 순종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이 흘러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그가 예수님을 보죠. 그가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인류를 위하여 그 죄값을 갚기 위하여 죽어주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예배 나올 때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나오고 계십니까? 맨날 찢기고 가슴 아픈 나에게 좀 위로 좀 해주는 한 말씀 듣고 싶어서, 그것도 물론 좋죠. 필요합니다. 아, 찬양을 통해서 좀 카타르시스, 그것도 필요해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지요. 여러분, 뭘 위하여 나오십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이 예배에 필수적이고 또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예배의 최우선에 놓아야 될 것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내 죄악을 다 사해 주신 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예배를 통하여 높이고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최우선의 목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잊고 살아온 내 삶을 조정하는 것이고 다시금 예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이 결단을 내리는 게 우리의 예배 최우선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체험할 때 나타나는 변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아니겠습니까? 나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 가진 것 없이 그것도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피 한 방울 마저 흘려 그 목숨마저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분의 날 위한 헌신을, 희생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다시 되새긴다면 여러분, 나의 순종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이렇게 단언할 수 있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는 결코 순종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이 축복은 순종의 문이 열릴 때 다가왔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순종했나요?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그 어린 양의 희생을 그가 은혜로 받았을 때에,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 되고 예배 가운데 늘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